경기도를 나누잖아. 이미 나눈 시도가 많이 있었어요. 남도 북도 아니고 네. 경제 권역이나 자연환경 권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북한과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총 5개로 나눠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5개로 네. 나눠져요. 경기 분도로. 경기 분도인데 저는 경기 분도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경기는 경제권으로 따지자면 총 천이가 1,350만이기 때문에 5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분기 그 쪼갤 수가 있어요. 그 쪼개면은 이제 당연히 경기 북쪽 한강 북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2개로 쪼개지고요. 한강 남쪽이 3개로 쪼개져요. 근데 김포는 그러면 한강 북쪽이냐 남쪽이 남쪽인데 한강 남쪽인데 실질적으로 김포하고 김포 있잖아요. 김포시 있잖아요. 김포시. 거기하고 경기도 남쪽에 있는 데하고 연결된 것 같아요? 연결 안돼 있어요. 인천시가 중간에 딱껴 있어요. 그럼 인제 광역시잖아요. 그러니까 김포시 밑에 인천시가 있고 예, 그 그러니까요. 뒤에 부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경기도가 김포시는 만약에 경기 남도, 경기를 북과 남으로 나눠서 남도로 간다. 지리상으로 남도를 못 가게 중간에 부천시가 막고 있어요. 그렇군요. 부천시가 막고 인천시가 막고 있어요. 네. 부천시가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인천시가 막고 있어요. 딱. 그 지도를 보면 알아요. 제가 지도 네. 조회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저희 경기 북도 남부로 뭐 경기 그 김동현 씨가 그 이제 쪼개는 거는 옛날부터 있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고양시를 위해서만 보면 네. 고양시는 가장 중요하죠. 파주시하고 김포시를 엮어서 네. 200만 시로에서 광역시로 가는 게좀 맞다고 봐요. 그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른 데를 다 분리시키지 말고 오히려 고양시 북쪽이 이쪽 북한하고 연결되는 파주 고양 김포를 묶어서 여기를 아예 그 광역시면서 경제자유지역으로 가는 게 경제자유지역인데 북한 관련된 미래 어차피 저희가 북한하고 영원히 갈라서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뭐할수 있으면 좋잖아요. 이제 미래까지 포괄해서 파주 고양 김포를 묶어서 하나의 경제자유지역 겸 광역자치단체로 만들어 가는 게 현실적인 분도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의정부하고 저기 포천 양주하고 여기까지 다 포괄적으로 하면 고양시가요 어떻게 발전할 방향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 그 산업단지가 구축이 된 도시 외곽 도시 형태로 해서 고양 특례시를 기반으로 해서 파주하고 김포를 아우르는 고양 광역시로 가는 게 저는 제 제안이에요. 그게 저희 고양시와 이 경기도를 위해서 맞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쪼개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밑에는 쪼개는 게. 근데 여기서 이제 김동연 그 경기지사 당선인께서 주장한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설치 같은 경우에는 한강 2부, 그러니까 한강을 갖다 기준으로 고양시라든지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까지, 이제 가평, 연천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포는 들어가지 예, 않아요. 김포는 김포를 들어가는 게 포함해가지고 11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니까, 골자인데 네. 저희 고양시 입장에서 그러니까, 고양시 방송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고양시 고양시 방송이죠. 입장에서는 이렇게 북도를 나누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양 특례시를 기반으로 해서 파주하고 김포까지만 묶어서 고양 그 광역시로 가는 게 훨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고양 광역시로만 따로 떼 나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 남도 북도로 분도한다는 게 그러니까 안 경기 맞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고양 특례시가 엄청 큰 도시예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 경기 북도를 만들어서 거기다 도지사 하나 뽑고 예. 고양 특례시 그대로 놔두면은 서로 싸운다니까요. 이게 관할이 안 돼요. 그 경기도가 고양 특례시를 포용할 수 있을 만큼 지금 크잖아요. 그렇죠. 지금 1,350만으로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특례시가 그 고양시도 있고 용인시도 있고 수원시도 있어요. 그건 경기도 워낙 크기 때문에 가능한데 경기 북도로 쪼개지면 이쪽에 예를 들어서 여기죠 구리 뭐 포천 양 이런 데까지 포괄해서 만들어도 고양시가 워낙 커요. 제가 볼 때는 고양 특례시장이 고양 저 경기 북도지사의 그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경제 논리로 따지자면 그이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를 묶어서 인천시처럼 광역시로 독립해서 주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 주간조선에 나와 있는 신문 기사를 좀 토대로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드리면요. 일단은 실제로 북부 지역의 재정건전성 등 현실적인 문제가 경기 분도론이 넘어야 할 산이고, 지난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를 비교해 봤을 때 경기 북부는 30%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남부는 42.9%고, 그러니까 경기 북부에 있는
그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거의 30% 밑이에요. 지금 제가 알고기로 고양시도 지금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형식적으로 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경기 남도, 경기 북도로 분도를 했는데 이런 게 과연 이게 도움이 될 것인지 저는 이렇게 그냥 나눠만 논다고 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갖춰지지. 그 말씀드린 대로 네. 저는 고양시에서 네. 방송하세요. 전국 네. 방송을 갈 거지만. 고양시하고 파주시하고 김포하고 묶으면요. 네. 우리가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낼 수, 경제자유지역지구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현재 시점만 바라보면 그런데 미래의 어떤 경제에 막 그려갈 경제의 모습을 보면은 네. 우리는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경기 북도를 해버리면 네. 저희가 어떤 경제적인 집중을 해야 되는데 포천이나 양주나 이런 데는 조금 약간 외곽이잖아요. 네. 저희는 고양시하고 그 이쪽 어디죠? 우리 파주시하고 김포시는 네. 서울의 위성도시 쪽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저희 쪽만 묶어서 가면 저희는 발전할 수 있다고 좀 봐요. 광역시로. 울산 광역시도 광역시고 인천 광역시도 광역시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시.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북도로 가면은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경제 자립도를 만들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저는 김포, 파주, 고양을 그 고양 광역시 형태로 만든다면 저희가 좋은 그 경제자유지역도 만들고 한강유역 개발도 하고 해갖고 요거를 경제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도시를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수동적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런데 근데 이게 우리가 저기 저런 이제 포천이라는 데까지 합쳐지면은 조금 그게 좀 어려워요. 이쪽 왜냐하면 저희는 평야지대고 그쪽은 그쪽이 아니거든요. 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초결론을 좀 드리면 제 결론은 그래요. 북도와 남도로 바꾸는 거는 현실적이 아니다. 다만 고양시하고 파주하고 김포를 합쳐서 광역시자로 가는 큰 그림을 이동환 시장에 그려서 간다면 경제자유지역을 만들고 만들면 그건 찬성이 아니라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고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저는 일단 이렇게 되면 경기도가 1350만에서 네. 200만이 빠져나오거든요. 카메라에 좀 벗어나서 네, 사장님 얼굴이 네. 좀 안 나오니까요. 네. 제가 죄송해요. 아닙니다. 자신이 없어갖고. 아닙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남북 분도 추진 연내 주민투표를 지금 한다고 합니다. 네.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감사 스마일 TV 애청하신 분들께 이성수 대표님의 이야기를 뭐 드리면 경기 남북도를 갖다가 무조건 뭐 분도하는 거는 반대다. 그러나 고양시랑 파주시가 그러니까 파주와 김포를 같이 묶어서 광역 지자체 단체장으로 가는 것은 찬성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성수 대표님과 같은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경기도가 이제 나뉘어지려면 많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이해관계들이 있는데 고향 특례 시민으로서는 그냥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행정구역만 나눠가지고 경기 분도를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고 더 나아가서 경기 남도 쪽 같은 경우에 만약 분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더 많은 이익이 생길 것 같아요. 경기 남도 쪽으로. 그리고 이제 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용인시라든지 또 수원시가 이미 지금 100만이 넘어서 특례시가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성남시가 100만이 안 돼 있는데 성남시도 100만이 조만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고양시가 앞으로 이제 더 나가야 돼. 앞으로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간다고 하면 무조건 경기 남북 분도 이걸로 해가지고 고양시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무튼 파주시와 김포시와 같이 협업해서 경제를 분석을 해보면 저희끼리는요 네. 서로 엮여 있어요. 그렇죠. 경제자유지역 만들면 엮여질 수도 있고. 네. 근데 저희가 동쪽에 있는 양주라든지 이쪽 남양주 안 맞잖아요. 생활권이 너무 안 맞으니까. 서울 네. 지하철 노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또 서울의 세 개 구가 세 개 시가 쪼개서 나온다 하더라도 예. 경기도가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근데 세 개 시가 쪼개져서 하나의 시를 광역시로 구축했을 때 여기가 저희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파급력이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이쯤에서 일단 경기도 남북 분도 추진 관련해 가지고는 이야기를 갖다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 하반기에 아마 연내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이 이슈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감사 스마일과 또 이성수 대표님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갖고요. 주민투표를 우리가 여론조사도 그렇고 어떻게 네.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 주민투표라는 게 뭐 저는 예를 들어서 그 파주, 김포, 고향을 묶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같이 묶어서 하면은. 근데 전체 경기도로 해서 주민투표를 어떤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튼 봐야죠 이제. 네, 일단 이쯤에서 지금 두 번째 주제를 마무리를 짓고요.